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온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은 오늘 이재명의 비서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중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기책 사유가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 KBS 라디오 출연해서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이재명이 법과 팬으로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이 되었고 5명이 의문사였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중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또는 의무사였습니다. 또 이번에 본인이 피습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본인과 관련해서도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 중심 인물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의무사 같은 사건 또 이번에 피습된 것도 이것도 보면은 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강한 범죄 의심이 든다. 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왜 이재명이 비습을 당했까? 그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비습 현장에 보니까 너무나 뭔가 이상하다. 자, 이게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뭔가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의혹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다. 자, 사건 중심 인물. 자, 사건 중심 인물이라는 게 앞에 있던 사건과 지금 있는 사건을 다 포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피습당한 것에 반대 정파에 의해서 당했다. 정파에 의해 됐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그 피습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 이게 뭘까?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 이것 또한 이 일각에서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각에서 이재명의 관련자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라고 하는 김지호라는 사람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버리라 해놔놓고, 자, 경찰이 왜 그걸 제때 수거하지 못했나. 이렇게 해서 봐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짜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입니다. 사건 현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법으로 팬으로 안 되니까 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피해자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가해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냐? 그러니까 특혜 말하자면 부산대학교에 패싱을 하고 서울대학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명이 정치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걸 다 누렸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지금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자, 내가 이거 법으로, 그리고 팬으로, 언론으로, 그 다음에 칼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누가 그랬단 말인가? 우리 국민인가? 국민의 힘인가? 아니면 난가? 누가 당신을 그렇게 해치려고 했단 말인가? 그 사람은 특정인 김모 씨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의 돌발 행동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이 상황에서 다시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모든 행동 거지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이 말하자면 손바닥,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손오공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그 영상을 쫙 캡처해가지고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의혹이다, 이게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니까 뒤늦게 자기들이 아, 이상하다. 자, 이거 빨리 수사해라. 자, 이 경찰에 왜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일보를 1cm 열상이라고 보고했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1cm, 1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의 고발 조치한다는 둥, 뭐, 이 경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둥, 온갖 이야기를 다 퍼붓고 있는 것은, 자,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으니까, 자, 이 막기 위해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실드를 치고 있다. 자, 물타기 하고 있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자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피습당한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이상민 의원도 여기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다. 사건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앞에서 말한 거, 자, 경기지에 있을 때 2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는데, 여기에 양심을 가책을 안 느끼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재명. 그런데 본인은 죽지 않겠지만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관해서 강한 범죄 의심을 느끼고 있다. 양심 가책을 안 느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의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나?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공천 누울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3선 이상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것에 대해서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기만큼 자, 일정 부분 이 다선들이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률 마포 올해 출마 지원 사기한데 대해서는 공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고 정청 내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결심했다. 아마 소개한 것이며 그 승부도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총선 전략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별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견제론에 겸손하고 자, 여당은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자, 여당 메커니즘상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도,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히 이런 발언을 할수 없다. 다른 이런 발언들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중진들 만나 얘기해보니까, 그,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거 보고, 야, 국민의힘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느끼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천양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